미국 최대 소비자 전문 평가지인 컨슈머 리포트가 영국의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다이슨을 혹평해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최근 컨슈머 리포트는 보고서를 통해 기존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모델을 포함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이슨의 스틱형 무선 청소기는 고장이 잦아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관련 조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구입한 청소기 5만 1,275종에 대한 성능 재조사였습니다. 다이슨의 무선 청소기는 내구성을 의미하는 신뢰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최초 제품 구입 후 2년 동안은 고장률이 여타 브랜드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5년 이내 고장률은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컨슈머 리포트 측은 다이슨 무선 청소기의 신뢰도는 3년 차에 접어들면 평균 이하로 떨어지며 5년 후의 신뢰도는 바닥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다이슨 무선 청소기를 구입한 사람들의 19%는 3년 이내 배터리 문제로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12%는 브러쉬 오작동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무선 청소기의 기능 핵심인 흡입력도 부족하고 전원 스위치 문제, 작동 중단 등의 문제도 자주 발생하는 등 대다수 기능에서 최저점을 받았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종합적으로 다이슨 브랜드의 예측 신뢰성에 대해 10점 만점에서 최저 수준인 2점을 줬습니다. 이번 조사는 다이슨에게 충격적인 결과로 다수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